자, 그래서 그죠? 자, 요런 삼매품이고, 그래서 삼매에서 우리 삼매품은 3장부터 13장까지는 어떻게 정리합니까? 자, 바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가운데 우리도 이제 1권에서 7장까지에서 26가지 명상 주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14가지죠, 그죠? 그래서 14가지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하면, 지난 시간에 내가 창피해서 목차 살짝 보고 마쳤죠, 그죠? 그래서 목차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분 목차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그죠? 자, 이분 목차 보시면 그죠? 그, 제 앞에 보면 그죠? 자,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6개, 그죠? 품을, 6개 장을 지금 공부합니다. 그래서 제 8장에서는 4가지 명상 주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죠? 자,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몸에 대한 마음 챙김, 결혼, 나중에 대한 마음 챙김, 고요함을 계속 생각. 됐죠?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요함은 열반과 동일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9장에서는 우리가 또 불교하면 뭡니까? 삼근침이죠, 그죠? 자비, 희사. 부처님이 강조하고 강조하신 게 자비, 희사, 삼근침입니다. 그죠? 자, 우리 불교의 핵심 주제는 뭡니까? 불교하면은, 우리 불교는 그죠? 우리 아비달라적인 이야기는 그죠? 안나띠와 담마입니다. 저는 개념과 법으로 옮깁니다. 자, 법은 아비담을처럼 고유승리를 가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불교는 법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개념적 재상, 이것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회랑은, 우리 예를 들어서, 중생이라면 그런 전체적 개념이죠. 인간이라면 개념입니다. 인간은 뭐로 무슨 데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죠? 색수, 상, 행식, 온으로 무슨 데가 되는 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자,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면 이거는 법입니다. 됐죠?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 중생, 각국목, 그죠? 누구,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 이거는 전부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100% 개념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불교는 있잖아요. 자, 이 개념적인 것에 속아버리면은, 놀아나버리면은, 그죠? 거기에는 생사 윤회가 전개되고, 그죠? 그죠? 지속적인 괴로움만이 올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적인 존재를 법으로서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부처님은 특히 초기 불교에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인간, 중생, 그죠? 뭐, 아버지, 어머니, 뭐, 등등등등 이런 거는 색수, 상, 행식, 온으로 쫙 해체해서 보고, 이 세상은 뭐냐? 일체란 뭐냐? 존재란 뭐냐? 이렇게 하면 뭡니까? 아니, 미설신을, 색성함이 촉법, 이렇게 해체해서 보라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우리, 해품할 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때 가서 하더라고. 어쨌든 불교는, 그죠? 사물을 보는 눈이, 그죠? 개념적인 것과 법으로 나눠서 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런데, 중생은 우리가 개념적인 겁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뭡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실생활, 특히 사회생활 있잖아요? 하루 24시간 사회생활 하는 거는 100% 그거는 개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 중에서 특히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든지 내 이웃이라든지 이런 불교 용어는 전 중생입니다. 됐죠? 중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눈 뜨갑고 있잖아? 잠도 뭐 부부지간에 같이 자니까 너무 좀, 뭐, 그렇고요. 그렇잖아요. 눈을 뜨나 감으나 하나 전부 보이는 거는 개념의 존재입니다. 우리 불교 용어는 중생의 존재입니다. 생명체. 뭐 요새 말하는 중생은 생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4시간 이거는 뭡니까? 어디서 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내 이웃을 대할 때, 모든 중생을 대할 때, 모든 생명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겠죠. 그것도 강조해서 말씀하셨겠죠. 그거를 줄이면은 네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직역합니다. 부처님께서 그죠? 내 이웃을 대할 때는, 생명체를 대할 때는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북방에서는 사물양식으로 옮겼습니다. 됐죠? 그게 뭡니까? 자비, 희사입니다. 한글로 보면 자애, 연민, 가치, 기뻐함, 평온. 이걸로 세상을 대하라는 겁니다. 참, 진짜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깊은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명상 주제에서 자비 이사 이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죠? 요, 그때 할 때 좀 제가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장의 주제는 거룩한 망가짐 해놨죠, 그죠? 그래서 자애,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 요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10장에 가면은 우리 불교에서는 뭡니까? 삼매의 경지로 이야기할 때 그죠? 또 무색계 삼매를 이야기하죠. 어딥니까? 자, 그죠? 공무면첩, 식무면첩, 무소유첩, 비상임상첩. 그죠? 이것도 우리가 뭡니까? 삼매 수행을 통해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경지입니다. 이 무색계 삼매를 강조하는 것은 인도 전체로 보면 이제 힌두교나 자연교에서는 일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잘 안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힌두교에 나타나는 우파니샤드에 나타나는 것을 불교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만, 특히 부처님께서는 무색계 삼매라 해서 뭡니까 그 네 가지 있잖아요. 공부인처부터 비상지 비상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수행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 되겠죠. 그럼 11장에 가면은 음식에 혐오하는 수행, 사제를 구분하는 수행, 이렇게 하면은 전부 뭡니까 14가지가 되죠. 그래서 일본에서 배운 26가지에다가 또 14가지를 다니까 40가지는 영상 주제가 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할 겁니다. 그리고 11장까지 해서 이제 이걸 하고, 다 하고 나면은 또 한 장 넘겨보십시오. 자, 12장, 13장 보면 뭡니까? 12장은 신통면학, 13장은 초월지 되어있죠, 그죠? 자, 삼매 수행을 해서, 그죠? 우리 제4선이라는 깊은 경지까지 들어가면은 우리 뭐 신통을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 신통은 5가지입니다. 5신통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6신통이라 하죠, 그죠? 육신통, 6가지 신통입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유신통, 번뇌를 소멸한 지혜는 삼매만 갖고는 안 됩니다. 지혜, 반야를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신통만 언급합니다. 자, 5가지 신통. 굉장합니다. 만화 영화에 나오는 저 기억이 다 나옵니다. 야, 정말 굉장합니다. 그죠? 자, 이런 신통들은 우리 삼매를 닦아서도 낮출 수 있는 신통은 요새는 막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죠? 부처님께서 초기 보면 수백 군데에서 이 신통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타고사 스님은 부처님의 말씀을 주선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청진도론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삼매는, 신통은 삼매 수행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초성 이선 삼성만 가지고는 신통을 낮추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제4선까지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제4선을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 이렇게 합니다. 바닷가 자나라고 합니다. 왜 오늘을 들립니까? 네, 지자랑 척 하기 위해서. 요거는 전적으로 지자랑 척 하기 위해서입니다. 됐죠, 그죠? 그걸 무조건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지낸 말 아예 된 말입니다. 근거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4선, 삼매를 통해서, 그죠? 제4선인 삼매를 통해서 신통을 낮추니까, 당연히, 우리 5가지 신통은 삼매의 장에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삼매의 이익으로서, 그죠? 이 5가지 신통을, 그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 요거 읽어볼게. 요걸 하면 신통은 생길 것 같더라고요. 번지 때려치우고요. 제 히말라야 사람에 가서 했으면 지금 나라가 통과 왔을지도 모른데, 그죠? 네. 지금 번지 간다고 안 했습니다. 전부 변명입니다. 어쨌든, 그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죠? 자, 야, 벌써 이거 한 시간이 가버린데. 자, 오늘은 이 가운데서, 그죠? 우리, 그죠?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하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 또 두 가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